집이 서울이 아니에요. 의정부 살거든요. 그리고 저하고 이 지우고는 서울이고, 그래서 저랑 지우는 집이 서울이니까 몰래 도망가고, 이 친구는 집에 가고 싶어도 이미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게이들이 득실거리는 모텔에서 혼자 외롭게 다른 게이라도 하나 부르지 붙여주고 갈 걸 그랬나 봐요. 자, 그러면 또 문제 들어갑니다. 자, 문제는 러브씬을 정말 공들여서 여러 번 찍었는데요. 그 테이크 한 번 촬영한 걸 한 테이크 이렇게 부르거든요. 몇 번이나 찍었을까요? 몇 테이크나 찍었을까요? 가 문제입니다. 정말 이렇게 많이 찍었거든요. 그래서 몇 테이크를 찍었을까요? 예, 네, 저희가 한 6시간, 7시간 뭐 이 정도 찍었죠? 진짜 많이 찍었어요. 나중에 메이킹 등을 보시면 저렇게 힘들구나, 그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아실 거예요. 정말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일인데. 자, 자 들어주세요. 몇 번? 어, 너무해. 75번 어떻게 찍니? 자, 50테이크. 어후, 체력이 99 난리 났어요. 14. 예, 14에 가깝고 99에 안 가깝습니다. 19에 가깝고 14에 안 가깝습니다. 자, 몇 번이에요? 저쪽에 계신 분? 43이요? 33 아니에요. 14와 19 사이에 있어요. 17과 19 사이에 18입니다. 18. 18번 찍었어요. 18번 맞추신 분. 오, 한 분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. 자, 점점 이제 그 선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. 한두 번 질문을 더 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혹시 관객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? 아, 저기 계신 분? 김조건수님. 네. 감독님 블로그 많이 봐보는데요. 거기서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써주신 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그 군 로맨스 마무리 언제 찍지? 네, 제가 광수의 로맨스라는 카테고리에 제 로맨스를 고등학교 시절, 대학교 시절, 군 시절 뭐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 시절의 로맨스를 두 개를 썼다 쓴 거는 마무리를 했는데, 군 로맨스라고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병장과 하사 두 분이 저를 놓고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던, 저 그렇게 잘 나가던 년이에요. 네. 정말 이렇게 줄 서 있었어요. 어, 오늘 밤 누구랑 잘래?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랬는데, 그 이야기를 제가 중간에 중단을 한 상태가 아마도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. 끝맺음을 못하고.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애인이 더 이상 그런 거 질투지 말라고, 도대체 이 추억을 계속 들춰내는 이유가 뭐냐고 막 질투를 심하게 하더라고요. 이제 거기 이제 뭐 이렇게면 어, 이제는 섹스씬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막 키스씬까지 참겠는데 정사씬은 잘 못 참겠다 해서 이제 그만 쓰라는 것도 있었고요. 제가 이제 쓰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 뒷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데, 지금까지 한 18번인가 이렇게 연재를 했었는데, 뒷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어떻게 잘 해서 이렇게 그 재밌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못 잡았어요. 그러는 와중에 제가 막 영화 찍고 뭐 하고 하다 보니 그랬는데,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어쨌든 언젠가는 꼭 마무리를 해서 그 하사와 병장 중에 누구랑 해피엔딩으로 이어졌는지를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 제가 그 첫 번째 소년소녀를 만나다가 그 거기 로맨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띄워와서 뭐 만든 이야기였어요. 자, 그러면 다른 질문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시간은 괜찮은가요? 저희가 또 대구를 대전을 봐야 돼서. 아, 네. 자, 그러면요, 이번에는 그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맞춰도 되는 거예요. 네, 셋 중에 하나만 맞춰도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
가능하면 배우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랬는데 어떤 날 정말 이재훈이 정말 미운 날이 하는 날 있었거든요. 내가 이재훈을 정말 내가 왜 쟤를 캐스팅했을까 하면서 미워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을 찍은 날일까요? 가 문제입니다. 지우 씨도 맞춰보고 재훈이도 맞춰보고 저도 뭐 저는 제가 아닐까. 어떤 장면을 찍는 날이 있었어요. 그 장면이 뭘까요? 맞아. 그 정답인 거죠. 내가 정말 쟤를 내가 왜 캐스팅해갖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? 이런 날이 한 날 있었어요. 과연 무슨 날일까요? 지우가 맞춘 것도 지우가 만약에 정답을 못 맞춰도 지우의 답도 정답으로 치워줄게요. 재훈이의 답도 정답으로 치고 제 답도 정답으로 치는 거예요. 자, 아 그럼 나도 써야 되는구나. 컨닝하지 마. 자, 정답 쓰신 분 들어봐 주세요. 자, 빨리빨리 쓰세요. 어떤 장면이라고 쓰면 돼요. 뭐 버스 장면, 뭐 러브 씬,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. 자, 여기 종로 씬 찍는 날, 아 종로에서 뽀뽀하는 장면 찍는 날, 인트로 노래 부르는 장면 왜 안 들으세요? 배드 씬 찍는 날, 광화문 키스 씬,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. 포장 마차 씬, 자, 또 뭐가 있어요? 네? 자, 다 쓰셨나요? 아직 못 쓰신 분? 다 쓰셨어요? 자, 저는 맨 나중에 들어보고 지금부터 들어볼게요. 왜 생각하는지까지? 저는 그때 현장에는 없었고요. 아, 현장에 있었나? 포장마차 신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정말 그 채윤이나 재훈이가 술을 진짜 먹었어요. 먹고 찍었는데 이제 저는 없어서 그냥 그 전에 술 먹는다 해서 저는 잠깐 갔다가 또 저는 또 체력을 비축하러 집에 들어갔고요.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재훈이랑 채윤이 누나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감독님한테 아니 대들었다는 좀 오버고요.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버 아니야! 대들었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슬러브 뭐 이렇게 술주정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술 먹고 뭔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게 아닐까. 네. 아 갑자기 불현듯 그게 생각이 나네요. 그 포장마차 씬을 찍을 때 사실 이게 재차 다시 찍은 거였거든요. 왜냐하면은 좀 술을 어떤 취기가 오르면서 서로 어떤 고백을 하는 어떤 서로의 상황을 토로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건데 술이 좀 덜 취한 것 같다. 그래서 다음에 다시 촬영할 때는 술을 마시고 한번 찍어보자 그랬는데 진짜 촬영 전에 술을 같이 마셨죠.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제가 출연이 한 병 반인데요. 그때 한 두 병 반을 먹었더니 두 병 반을 먹고 저렇게 찍은 거거든요. 아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그렇게 화나셨는지는 잘 기억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버스 대화씬이라고 했거든요. 왜냐면 그 버스 대화씬에서 사실 굉장히 한 테이크 되게 길게 찍었잖아요. 근데 그게 대사가 사실 좀 즉석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숙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리고 빠르게 대사를 쳐야 돼갖고 근데 계속 어머니가 거짓말을 아 진짠데?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이크를 너무 많이 가서 감독님이 좀 짜증을 내시지 않았나라는 좀 기억이 있어서 그때 좀 아 쟤 왜 이렇게 캐스팅했지? 괜히 그 생각이 납니다. 네. 네, 그 버스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는데 버스에서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게이 같은 그 서기를 이렇게 한 장면으로 아 저 사람 게이 같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제가 좀 그 여자들을 만나면 급 친해져요. 모르는 사람하고도. 그래서 이제 막 좀 수다를 떨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재훈 씨가 뭐 얘기할 때 내가 저런 거짓말을 했던 것은 대사를 원래 이렇게 써서 줬어요. 그 대사는 여기 있는 대사가 아니고 다른 대사예요. 그러니까 레시피예요. 초콜릿을 만드는 레시피. 그래서 중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줬는데 그 레시피를 못 외운 거예요.
그래서 자꾸 이렇게 NG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결국 버리고 이제 지금 있는 중앙시장에 제가 가는 단골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는 웅장해서 가져온 말은 정말 심심해요 막 이걸로 바꿨거든요. 근데 계속